안녕하세요. 시아로바입니다. 5월이고요. 낚시터에 좀 나왔습니다. 오늘은 자자 그 10대 10 채비를 가지고 오늘은 채비를 반대로 거꾸로 해서 낚시를 좀 해볼 거고요.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보시기 전에 영상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좀 눌러주시고요.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그 사용하는 원줄은 모노이로이고요. 오늘도 55cm 정도 되는 3.375g 정도 되는 찌를 가지고 낚시를 좀 해볼 거고요. 뭐 채비는 10대 10 채비를 형상기와금을 밑에 쪽으로 보내고 본봉돌 밑에는 본드사 630D를 이용해서 10cm를 연결해 놨고요. 찌탑이 살살살 내려가서 딱각 떨어지는 정도로 그렇게 맞춰놨습니다. 부드럽게 올라와서 챔질을 했고요. 자, 오늘 첫 수인데 아주 뭐 부드럽게 올라오고 시작해서 좀 빨리 챔질을 했습니다. 아주 이쁘네요. 본봉돌을 가지고 몸통 위에 찌탑하고 만나는 부분에 맞춰 놨고요. 수이배라고 이 형상기어 가끔 무게를 가지고 찌탑이 살살살 내려와서 딸깍 떨어지는 정도로 그렇게 맞춰 놨고요. 오늘의 그 바늘 목줄은 오늘 그 8cm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. 오늘 바늘은 무비늘 바늘 4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미끼는 어분을 이용해서 콩알떡밥으로 이렇게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. 오늘 주말 일요일인데요. 자작채비, 이 채비의 최적의 상황을 찾기 위해서 형상기와급이나 630D 목줄이나 길이를 좀 조절하면서 그 길이를 짧게도 하고 길게도 하고 하면서 지금 최적의 상태를 좀 찾고 있고요. 낚시를 계속 하면서 어떤 길이가 어떤 맞춤이 최적의 찌울림이 나타나는지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그 사용하는 채비에 본봉돌 밑에는 630D를 10cm를 연결해 놨고 630D 밑에는 형상기어가끔 10cm를 연결하고 그 바닥은 수이벨을 좀 연결해 놨는데요. 수이벨이나 형상기어가끔은 금속 재질로 무게로 작용하기 때문에 바닥 봉돌의 무게를 결정하는 기준은 형상기어가끔의 무게하고 수이벨의 무게를 합친 그런 무게로 지금 찌탑을 내린 상황이고요. 수평적인 그런 그 봉돌 개념이 아니라 형상기와금이 지금 수직적으로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본봉돌에 붙어 있기 때문에 바닥봉돌의 무게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아주 큰 놈인데 끌고 들어간 놈입니다. 아주 크고 이쁘네요. 제가 보통 하는 낚시가 잡는 낚시는 속공 낚시이기 때문에 뭐 올라오면은 바로바로 채고 있습니다. 지금도 한 두목 반이 아주 부드럽게 올라온 상태이고요. 빠졌네요. 말씀드리다가 찌가 올라와서 말이 끊겼는데요. 제가 보통 이런 잡는 낚시를 할 때는 올라오기 시작하면은
말리채는 속공낚시 위주로 낚시를 하고 있고요. 뭐 장치 같은 경우에는 탑이 전부 다 올라오는 그런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평적인 봉돌 개념보다는 밑에 형상기어 가끔 밑에는 수위벨이 달려 있는데 형상기어 가끔이 일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런 무게 개념이기 때문에 수위벨하고 형상기어 가끔은 바닥 봉돌로 보시고 무게를 맞추셔야 됩니다. 예, 본봉돌하고 바닥봉돌이 있는데요. 바닥봉돌 위에는 형상기어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형상기어각금이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위벨하고 형상기어각금은 바닥봉돌 무게로 그렇게 계산을 하셔서 찌맞춤을 하셔야 됩니다. 그게 이제 원단까지 가는 그런 길인데 아주 잘 올려주네요. 아주 잘 올려주네요. 아, 아주 잘 밀어준 그런 붕어이네요. 예. 네. 그냥 안 채니까 끌고 들어가 버리네. 아, 두세 목 올라오다가 아, 두세 목 올라오는 걸 안 챘더니 끌고 들어간 놈입니다. 떠 있는 거 봐. 아, 이건 뭐야? 물고 있네, 물고 있어. 탁 치면 이렇게 빠져버려요. 아니면 툭 치면. 아, 물고 있었던 그런 놈이네요. 떡밥을 갈아주려고 그랬더니 물고 있었던 놈이네. 오늘 낚시를 좀 해봤고요. 아, 10대 10채비 오늘 그 반대로 거꾸로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해봤는데 뭐 생각보다는 원래 전에 거보다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앞으로는 이렇게 좀 사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낚시터에서 시아로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뵙겠습니다.